어느덧 자연스럽게 로드베스트 백보드 자유투를 쓰기 시작했었거든. 그러면서 새끼 봐라? 너도 이상해 봤지? 저걸 배웠어? 근데 오케이 승준아, 우리 그 전 영상 우리 커리어 스텝 얘기했지. 이제 그런 좀 비슷한 거 네가 제일 많이 했는 거 나 봤을 때 네가 이거 제일 많이 해. 슬램덩? 슬램덩? 엘리우? No way. 개블락? 아 리마테 블락? 허니지덩? No no no. 이것도 코리안 스텝도 마찬가지인 거야. 나 전 세계에서 다 뛰는데 한국 와서 이거 처음 봤어. 사람들 자이투 서면서 백보드 맞추는 거야. 그거 어떻게 시작한 거야?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.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3점 슛도 되게 잘 쓰고 자이투 잘 쓰는 선수였어요. 근데 그 선수가 우연한 계기로 자이투를 하나 백보드를 던져봤는데 탁 들어갔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래.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투를 백보드로 쏘기 시작했대요. 그런데 3점 슛도 1등이고 자유투도 1등이고 그런 선수가 백보드로 자유투를 쏘니까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한 명 두 명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백보드 자유투를 쏘게 되는 게 약간 좀 전 세계에서 그 그러니까.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그 문화가 돼버렸는데 진짜 한국만 있는 거야 그거. 사실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.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인정? 아 저 좀 달랐어요. 저 이제 미국에서 나는 왜 인정이야? 나는 자유투 백보드 써도 되는 거야? 너는 괜찮아. 왜요? 그냥 너 하승진 때문에 괜찮아. 너는 괜찮아. 저는 이제 백보드를 처음에 쌌던 계기가 미러키벅스를 갔는데 백보드를 몇 개 쌓았어. 쌌는데 코치가 야, 너 뭐해 그러는 거야. 백보드를 놓고 느낌 좋다 하는데 야, 그렇게 자유투 쏘면 안 된다. 그래. 그냥 클린슛을 쏴라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냥 자유투 백보드 쏘는 게 편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코치한테는 내가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감독한테 갔어. 테리스타트. 테리스타트 감독한테 가서 감독님 제가 자유투를 백보드로 몇 개 쏴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다. 백보드로 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. 그러니까 테리스타트가 나는 그거 존중한다. 나도 유럽에서 선생활할 때 나도 백보드 자유투를 쐈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? 진짜로! 실화야 실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서 백보드 연습을 막 했지. 그냥 선수들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바보지. 겁나 미우는 거야. 겁나. 연습할 때 자유투 쏘는 거 다 보고 있잖아. 다 라인업 해야지. 내가 백보드 자유투 쏘면 막 비웃어. 들어가도 비웃고 안 들어가도 비웃고. 근데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고. 테니스타츠도 이렇게 쐈다고 나도 쐈다. 네가 테니스타츠냐.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너무 받기 싫어서 그냥 클린슛으로 쐈어. 그때 클린슛 쐈고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지. 한국으로 들어오고서 이제 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미 내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KBL에서 백보드로 자유투 쏘는 게 어느 정도 유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. 그래. 그러면서 제가 자유투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잘 생각해봐요. 처음에는 백보드 안 쐈어요. 클린슛으로 쐈어.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뭐 코칭 스텝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냥 클린슛으로 쏘면은 확률도 낮고 에어볼 나는 것도 있으니까 백보드를 쏴라. 그냥 한번 때려봐. 백보드를 쏘면 그냥 때려. 적어도 에어볼은 안 난다. 그래서 실제로 클린슛이면은 공이 빠져서 에어볼이 나야 되는 건데 백보드를 노리고 딱 쏴서 공이 빠지잖아. 클린슛 들어가. 진짜. 근데 이게 백보드를 쏘면 진짜 안 좋은 게 손의 감각이 되게 느려져. 그것도 맞아. 클린슛을 쏘려고 그러면 손가락 끝으로 공을 살짝 터치를 해서 탁 올려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백보드는 그냥 때려. 때리는 느낌인 거야. 근데 예를 들면 다트를 한다고 해. 다트. 다트를 하는 걸 보면 직선으로 날아가잖아. 근데 다트를 포물선으로 툭 해봐. 벽에 있는 관역에다가 포물선으로 던지면 더 맞추기 어렵겠지. 농구 볼 때는 벽에 있는 게 아니고 벽을 맞춰서 밑에 있는 거잖아. 근데 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농구를 하는 거잖아. 아 예를 들어 좋네.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정답이 없는 게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. 잘 들어가면 장땡 아니야? 근데 성진아 나 얘기한 거 이거야. 우리 옛날부터 약간 꼰대 문화 열심히 하고 그냥 이기자.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기자. 오늘만 이기자. 맞지? 이제 그 문화 조금씩 바꾸자. 조금 엔터테인먼트 하고 이쁘게 멋있게. 나 태풍 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너무 놀랐거든. 왜? 선수들은 1년에 한 번씩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. 근데 그때 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스포츠맨십에 대한 걸 강의를 해주셨어. 축구 경기였는데 한 선수가 핸드볼이 됐었나? 그렇게 된 거야. 그런데 그 선수가 내 손에 닿았다.
인정을 한 거야. 이런 경우 스포츠맨십으로 생각을 하냐. 그래서 나는 팬들은 이기는 모습보다 저는 스포츠맨십을 보러 오는 팬들도 있을 거니까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되게 가슴이 와닿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. 팀 형은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래. 기억나죠? 기억나. 그런 게 어딨어. 무조건 이겨야지. 내 손에 맞았어도 나 맞았다고 하지 않을 거야.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. 나 화나면서 화났어. 싸웠었잖아. 그래. 그쵸? 이제는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는 편이야? 좀 이해가. 근데 선수 때 하면 좀 힘들어. 그것도 말도 안 돼. 선수 때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. 혈기 왕성할 때니까. 선수 때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.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. 국제대회를 나가서 저는 파울을 되게 많이 얻어냈어요. 빅맨이니까. 자이투를 쏘면 백보드 자이투를 쏘잖아. 관중석에서 엄청 비웃었어요. 관중들? 관중들이. 해외에 있는 농구 팬들도 대한민국 선수들은 자이투를 백보드를 쏘는 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엄청 비웃었거든 진짜. 그래서 계속 백보드를 써야 되나. 아 저기서 바꾸면 안 되지. 그래서 써야 되나. 아 그때서 바꾸면 안 되지. 그래가지고 그냥 쐈어. 백보드로 계속 비웃는 거야. 그다음 계속 안 들어가고.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. 대만의 그 대만 박완규라고 하면 다 알아. 농구 선수들 대만이랑 국제대회를 하면 항상 나랑 매치업을 했던 키 크고 빅맨이고 머리를 키 크고. 그런데 그 선수가 한국이랑 매치업을 많이 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걔도 느꼈나 봐. 한국에는 그냥 자유투 겁나 안 좋은 하승지만 백보드 쏘는 게 아니고 슈터들도 다 백보드 던지네? 그러니까 그 박완규도 어느 순간 자유투를 백보드로 던지기 시작했어. 근데 자유투 백보드로 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? 원래 농구는 옛날부터 나 뭐 다른 코치도 나한테 얘기했어. 태봉아 뭐 그때 토니 너 오늘 슛 감이 없으면 돌파하면서 이지샷 아니면 올라가면서 누가 파울 끌려면 그때 자이투 쏘면서 그때 감이 잡어. 어차피 그렇게 멀리도 아니야. 높이 터치까지만 맞춰서 아 하나 들어갔다. 그럼 이제 한번 쳤는데 만족해서 두 번째 들어가면 완전 끝이야. 그때부터 80% 다음 슛이 들어가. 이게 맞는 거네. 슛 감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. 슛 감이 안 좋은 날은 형 가르쳐서 코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투를 쓰면서 슛 감을 찾아라. 슛은 사실 3점 슛을 백보드 슛을 하는 사람 없거든? 없어. 클린 슛을 쏘면 터치하는 느낌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올라가.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그 자이투 슛 감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인게임에서의 그 슛 감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백보드를 쏴버리면 그 슈터가 던지는 슛 느낌이랑 완전 다를 수가 있는 달라, 거지. 달라.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진짜 나 한국 와서 진짜 깜짝 놀라는 시츄에이션 얘기해 줄게. 그때 KCC에서 우리 DB랑 연습 B시즌 때 게임 했는데 갑자기 DB 용병 자이투 쏜 거야. 새끼가 백보드 맞췄어. 미국 용병. 누구야? 로드 벤슨. 로드 벤슨! 그거 보면서 나 솔직히 나는 이 바보 새끼 뭐야? 존나 욕했어. 게이 배스키볼. 맨. 여러분 그짓 안 하고 이거 진짜 트루 스토리야. 어떻게 그냥 맞고 들어간 게 아니고 노리고 쏜 거야? 계속 백보드를 쐈어. 계속 백보드. 로드 벤슨 선수도 KBL에 오래 있었던 선수야. 그러면서 몇 시즌에는 그냥 자유투 쐈거든? 그럼 아니요. 원래 백보드 안 쐈고 여기 한국 와서 배운 거야? 예스. 근데 몇 년 있으면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로드 벤슨도 백보드 자유투를 쏘기 시작했었거든. 그러면서 어떻게 봐라? 너도 이상해 봤지? 저걸 배웠어? 그러니까 그랬거든. 너무 이상해. 저는 다시 선수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면 백보드 자이투는 절대 안 쏠 거예요. 제가 슛을 많이 쏜 건 아니지만 슛에 대한 자신감이 더 없어졌어요. 맞아 그거 있어. 백보드 하면서 계속 그냥 때리고 던지고 맞추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난 게임 때 슛을 하는 것도 경우 거의 없고 그러니까 슛감이 점점 더 이상해져서 그냥 점점 더 이렇게 공이 나가. 딱딱하지 딱딱해. 그러고 보니까 형 NBA 갈 때 하승진의 장점은 자유투를 잘 넣는 뭐 그런 게 맞아. 그때 실제로 나 고등학교 때 자유투가 거의 80%였어. 자유투 포물선도 되게 좋았고 NBA에 썼을 때 그 자유투도 포물선도 되게 좋게 들어가.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백보드도 있을 거야 분명히. 근데 여러분 그 꼰대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전 세계 다 꼰대들이 있어. 꼰대들 때문에도 자유투 많은 거야. 그냥 냅둬야지. 그래. 마지막 메시지. 젊은 유소년 애들 절대 하승진처럼 자유투 써주마.